광단기 많이 사랑해주시고 광단기 꼭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백관상기 김재현 부장입니다. 금일 장비는 얀마 바이오17, 얀마 017 회전함입니다. 저희가 이제 017급 회전함을 출시한 지가 이제 만 1년이 지났는데, 1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이제 판매량이 조금씩 늘었고요. 그리고 또 저희도 부족한 부분을 점점 보완을 해서 이제 최종적인, 예, 단계까지 이루었습니다. 이제, 그 사이에 이제 저희가 이 회전라인을 비례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가지 밸브도 많이 써보고 종류도 바꿔만 써봤는데 저희가 만족할 만한 답을 못했다가 이번에 아예 이제 저희 035랑 017 전용 밸브를 아예 저희가 회전함 전용, 백광산기 회전함 전용 밸브를 개발을 했습니다. 개발을 해서 이렇게 첫 판매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현재는 이렇게 밸브가 조금 커서 이렇게 외부에 심지만 추후에는 모든 밸브를 외형에서 보이지 않게 다 안쪽으로 다 삽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외형상 제가 뭐 초창기에는 우측 페달 옆에 달았다가 지금은 이제 앞쪽 몸쪽 앞쪽에 달고 하는데 이마저도 이제 일단 외부적으로 드러나 있기 때문에 저희도 뭐 만족스럽지는 않아서 최종적인 형태를 갖춘 뒤에는 어떻게든 이게 안쪽으로 안쪽으로 숨기는 역할을 해줄 거고요. 저 밸브는 저희가 이제 전용 밸브이기 때문에 아마 타 업체에서 또 다른 곳에서는 이제 찾기가 힘들 겁니다. 저희가 이제 수많은 이제 지금 테스트 끝에 탄생한 거기 때문에 저 밸브에 대해서는 이제 추후에 다시 한번 더 전달해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이 017 제품은 물론 이제 저희 회전함이 1년 전에 출시를 했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제 회전 링크도 곧 출시를 앞두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017도 이제 회전의 시대가 왔는데, 첫 번째 뭐 저희 기본 스펙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 길이는 뭐 기존마다 틀리지만 이 얀마나 코베코 17 같은 경우에는 기존 암 대비 130mm, 13cm가 길어졌고요. 네, 무게는 50kg가 증량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집게를 달고 저희 회전함을 다신다고 하시면 기본, 뒤쪽, 카운터 웨이트 보강이 이제 필수인데요. 17이 아직 크게, 어트리 시장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카운터 웨이트도,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뭐, 물론, 회전함을 판매하는, 업체다 보니, 뒤쪽 카운터 웨이트, 뭐, 기존 3호까지는, 뭐, 워낙 시중에 나와있는 기성품들이 많기 때문에, 뭐, 상관없었는데, 17 같은 경우에 이제 저희가 이제 직접 일단 얀마 17에 맞는 코베코 17에 맞는 카운터 웨이트를 제작을 따로 했습니다. 뭐 예전에 제가 이제 제작 예정입니다 이렇게 영상을 한번 올린 적이 있는데 최종적인 형태가 저희가 이제 막 잡혀서 이렇게 영상을 다시 한번 찍었고요. 일단 요 카운터 웨이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판매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110kg 모델과 160kg 모델이 있는데요. 그 차이는 이제 여기 저희가 이제 한 장씩 쌓아 올리는 방식이기 때문에 장수의 차이고요. 크기나 뭐 외형적인 모습은 똑같습니다. 장수의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설치는 저희가 이제 저희 회전함을 설치를 하시는 분들 한해서는 저희가 이제 바로 무료 설치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회전함을 설치하신 분들한테는 무료 출장도 출장 설치도 해드릴 겁니다. 다만 저희 회전함을 설치하지 않고 카운터 웨이트만 설치하실 경우에는 무료 출장 설치는 힘들고요. 또 웬만하면 제가 또 출장 설치는 스케줄상 맞지 않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물건만 보내드리고 이제 자가 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갈 것 같고요. 가격은 키로당 7,000원. 저희 회전함을 설치하시는 고객분들한테 키로당 7,000원에 나갈 거고요. 그다음에 카운터 웨이트만 따로 구매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더 가격이 아마 붙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세트 단위이기 때문에. 이렇게 알고 계시면 감사하겠고 설치 방법은 간단합니다. 설치 방법은 뒤쪽 이제 캐노피 연결 부분에 보면 이 카운터 웨이트 기존에 있는 카운터 웨이트 잡아주는 볼트가 양쪽으로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는데 바깥쪽 거 말고 안쪽 거 24mm
M16인데 23mm 이제 헥스가 23mm로 되어 있어요. 23mm 볼트를 두 개만 먼저 풀어주세요. 두 개만 먼저 풀어주시고, 아니면 저희가 보내는 이 전산 볼트 두 개를 끝까지, 예, 전산 볼트 두 개를 꽂아서 끝까지 채워주십니다. 예. 그 다음에 저희가 너트를 또 따로 보내드리는데, 너트를 먼저 양쪽으로, 예, 바닥면이 될 때까지 너트를 조여주시고, 바닥면에서 세 바퀴 정도 풀어주시면 너트가 살짝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왠가하면 이제 이걸 한 달씩 쌓아야 되는데, 꽉 채워놓으면 유림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깨우기가 힘드실 겁니다. 그래서 약간 풀러서 유림을 시켜놓고, 예, 카운터 웨이트를 이제 한 달씩 끼워놓고, 마지막 단까지 다 쌓고 나면, 다시 이 너트를 반대로 조여서, 돌아가지 않게 꽉 조인 후, 그 다음에 양쪽으로 위쪽, 와샤, 그 다음에 더블 너트를 꽉 채워주시면, 예, 이렇게 튼튼하게 채워지는데, 물론 뒤쪽을 가르기 때문에, 뒤쪽 이제 필터류를 교환하시려면 다시, 카운터 웨이트를 드러내야 되는 불편함이 있지만, 일단 뭐 현재까지는 이렇게 저희가 카운터 웨이트를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요. 드러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러내실 때도 위쪽, 예, 더블 너트 푸시고, 그 다음에 카운터 웨이터를 하나씩 드러내야 되는데, 먼저 너트를, 저 더블 너트를 풀면 살짝 들립니다. 살짝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다시 너트를 세 바퀴 정도 다시 풀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카운터 웨이트를 하나씩 드러내서, 예, 그런 다음에 뭐 전산 볼트는 그대로 있어도 뒤쪽 문을 카바를 개방하는데 어려웠기 때문에 카바를 개방하시고 이제 필터를 교환하시고 다시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해주면 되고요. 혼자서 이제 들고 하는 게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기 때문에 자가 정비 가능하시고요. 이렇게 저기 이제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저희 이제 회전함을 설치하실 분들은 요 카운터 웨이트도 이렇게 판매하고 있는 걸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뭐 현재까지 판매 방법이고, 저희가 뭐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더 좋은 방법으로, 예, 다시 변형을 시켜서 판매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저 비례제어도 밸브도 한 번 더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아예 외형상 보이지 않게 깔끔하게 이렇게 판매를 할 수 있게 그렇게 준비하도록 할 테니까 저희 017 회전함 지금 현재까지 판매되는 게 얀마 017, 코벨코 017, 히타치 017, 두산, 지금 디벨론이죠. 디벨론 017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고요. 구보다 017과 그다음에 또 현대에서 017 모델이 또 다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나오면 이제 개발을 해서, 예, 그렇게까지 하게 되면 이제 017 모델도 거의 어느 정도 전 모델 대상으로 판매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 기종들이 이제 뭐 지금 안 그래도 020, 예, 20, 23, 예, 얼른 저희 회전함을 설치를 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단 그 다음 모델은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코벨코 04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06, 지금 저희가 설치를 실제로 못해서 그렇지 06 쇼담, 네, 쇼담도 조만간 마무리되는 대로 저희가 이제 부품 문제 때문에 아직 마무리가 안 돼서 업체랑 상의를 한 후에 부품 문제 마무리되면 06 쇼담도 바로, 예, 선보일 예정이니까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요일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